안녕하세요. 세운병원 도수치료실 윤정선입니다. 오늘은 무릎 수술 후 재활운동에 대해 배워보실 텐데요. 많은 분들이 무릎 수술 후 빨리 무릎을 구부려야 좋다고 생각하고 계세요. 하지만 십자인대 재건술과 반월판 봉합술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. 저희는 오늘 수술 후 재활운동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. 무릎 수술 후 한 달 후부터 두 달까지 배우는 운동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. 수술 후 한 달이 지나면 무릎은 90도 이상 구부러져야 되고 부분적인 체중 부하 운동이 필요합니다. 무릎이 안 구부러지는 분들을 위한 첫 번째 운동입니다. 수술한 다리를 놔두고 건강한 다리를 감싸 발목을 잡아주세요. 건강한 다리로 수술한 무릎을 구부릴 수 있는 만큼 구부리고 다리를 펼 때는 수술한 쪽에 앞허벅지 힘을 이용하여 최대한 펴주세요. 이 동작은 양쪽 다리 힘을 번갈아 가며 총 10번 반복합니다.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두 번째 동작은 허벅지 뒷부분을 키울 수 있는 운동입니다. 집에 구를 수 있는 공이 있다면 준비를 해주시고요. 양쪽 발 아래에 공이 빠지지 않도록 위치시켜 주세요. 무릎은 벌어지지 않도록 가볍게 모으고 허벅지로 땅을 눌러 폈다, 구부렸다 10번을 반복합니다.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세 번째 운동은 안쪽 허벅지 운동입니다. 공이나 말랑이는 베개를 본인의 무릎 사이에 끼워서 잘 잡아주시고요. 엄지발가락은 약간 바깥으로 돌려 준비해 주세요. 공을 놓치지 않은 채 무릎을 펴서 하나, 둘, 10번 반복해 주세요.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여기까지입니다. 지금까지 무릎 재활 수술 후 운동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. 무릎 재활 운동을 할 때는 당기거나 뻐근한 느낌은 괜찮지만 시큰하거나 찌릿하는 느낌이 있으면 멈추셔야 됩니다. 모두 건강한 무릎 재활 운동하세요.